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오늘은 거미 중에서도 바로 한국 농발거미입니다. 이야, 한국 농발거미야. 일단 한국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죠. 그렇죠. 야. 한 명 더 코리아나입니다. 다리가 엄청 길죠. 아하, 코리아나. 자, 이 녀석은 제주도산 한국 농발거미입니다. 이거 어디서 왔어? 충갈농장에서 보냈습니다. 아, 이것도 역시 충갈농장의 선물입니다. 아하. 저 빼고 한라산에 갔다 왔다니까요. 아하, 그래? 나만 안 들려. 이야. 자, 딴 것들은 왜 뚜껑을 다 닫아놨어? 얘들은 같이 열면 안 돼? 한 번에 하나만 열어놓는 걸로 해야 돼요. 왜?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. 농발거미답게. 속도가 빠른다는 게 뭐야? 잽싸다. 네. 잽싸다. 우사인 볼트가 따로 없어요. 얼마나? 아하, 한번 뛰면은 감당이 안 된다. 얘들이 작정하고 도망치면 아마 내년부터 영등포에서 한국 농발거미 볼 수 있을 거야. 그럼 일부러 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나쁘진 않죠. 자, 아주 민첩한 그런 거미라고 하는 한국 농발거미의 자태를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네 마리가 전부 암성체예요. 얘 같은 경우는 배가 빵빵한. 빵빵하네 완전히. 아, 나머지는 암컷인 양 성체고. 네, 아마 전부 다 딱 찍힌 와일드니까 뒤에 있을 거지만, 특히 이놈은 임신체. 거의 임신체. 배가 막 빵빵하네 진짜. 야, 배가 빵빵합니다. 그럼 이것도 역시 한번 번식해보나? 그럼요. 아하. 전문이죠. 아하. 만천 고객님들을 위해. 아하. 땡땡이부터 농발거미를 먼저 브리딩한 사람이라. 아하. 그러면 또 만천에서는 이 농발거미, 한국 농발거미의 유체를 또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, 또 만약에 많이 잘 되면 또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농발거미의 임신체를 감상하고 계십니다. 어떤 분들은 저희가 막 가격을 후려친다면서 뭐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던데. 아니면 우리가 뭐 많이 팔지는 않잖아 근데. 그러니까. 네. 이게 저희는 딱 적당한 값을 거기다 이렇게 말해줘요. 그럼 니들 그 가격에 팔면 되지 않느냐. 야, 얘도 역시 어? 야, 이게 빛이 비치니까는 눈이 반짝반짝 했다가 막 아, 반사가 되는 거야. 눈이 진짜 하얗게 얘기는. 거의 모든 거미들이 그렇지. 그지. 그래서 밤에 이제 후라시 비치면 오, 그러네. 얘네가 또 제주도에 돌담이 야. 많잖아요. 그 사이사이 막 들어가 있거든.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겠네. 야, 눈이 참 가끔 특이하다. 사이사이 이질밖에 느껴 있어. 이질밖에 있으면. 있으면 좋죠. 좋잖아. 네. 뭐. 얘네 먹이잖아. 주식이지. 아하. 자,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제주도산 한국 농발거미입니다. 다른 녀석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작. 그리고 또 이 농발거미들이 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게 있잖아. 집에다가 바퀴벌레가 나온다. 일단 벌레를 풀어라. 그걸로도 안 된다. 움직인다. 큰일 났다. 클라스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미세한 컨트롤로 어떻게 할 거야? 큰일 났다. 잡았어요. 큰일 났다. 이렇게 되면 안 된다. 그래서 농발거미는 조심한. 아, 물어? 물어요. 아하. 이들도 한 손가락 하는 놈들이. 헤헤. 영어로는 헌츠맨 스파이더라고 해서 이제 사냥거미인데 이름에 아하. 이미 사냥이 들어가 있어요. 자. 그만큼 사냥을 잘하고 사납고 포악하고 그만한 이제 키우는. 또 나온다. 야, 나온다. 자, 오늘 동영상은 한국 농발거미였습니다.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놈도 배가 빵빵한데 약간? 이야, 멋있습니다. 잘 주워 먹고 다닌다네. 굿!